산책 좋아하나 봐요. 가을 벌판을 해맑게 뛰어다니는 모녀 리트리버. 마냥 사람 좋아하고 순박한 시골 댕댕이 같지만 알고 보니 녀석들. 철거를 앞둔 폐공장에 버려진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 할렘가 같아요. 그래서 이사 가면서 개들을 제 버리고 가더라고. 또 임신했다고 그 버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자마자 3일 만에 걔가 출산했어요. 위기에 처한 모녀 리트리버 그리고 대모님의 따뜻한 구조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재개발이 예고된 경기도 김포의 대규모 공업단지. 1년 전부터 노후란 철거딱지가 붙고 1700개나 됐던 공장 중에 단 20여 곳만 남은 유령마을이 됐는데, 고깃집 석쇠공장에서 일하는 제보자 김정현씨는 오늘도 유령마을에 출근합니다. 사료포대를 들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시작되는 정현씨의 하루. 평생 공장을 지키고 일꾼들의 외로움을 달래줬는데 공장이 문을 닫자 고물처럼 버려진 개들. 그녀는 이웃 공장들이 버리고 간 20여 마리 마당개들의 대모입니다. 제가요, 주인한테 제가 뭐라 그랬죠. 그 키우시지 못할 거 왜 버리고 가시냐고. 남의 일에 개인적인 일을 갖다가 참견한다고 뭐라 그러시죠 저한테. 그렇게 버린 개들은 주인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저한테도 오지 않고 뭐 성격 좋은 개들이나 저한테 와서 좀 바꿔달라고 그러고. 공장주들이 개를 버리고 떠나도 감독 혹은 처벌할 공무원 인력은 없었고, 치유와 배고픔에 방치된 개들의 운명은 결국 남은 사람들의 몫이 됩니다. 정현 씨가 직접 구조하고 입양처를 알아본 개는 총 17마리.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픈 손가락 같은 친구가 있으니 출산을 앞두고 버려진 만삭의 리트리버 서량이랍니다. 서량이의 견주는 서량이를 평생 공장에 묶어뒀어요. 서량이는 주말이면 아무도 출근하지 않는 공장에서 밥을 굶고 목줄에 묶여 떠돌이 개에게 임신돼 7마리나 되는 새끼를 뱉죠. 무관심했던 견주를 대신해 사료를 부어주고 새끼를 받아 좋은 가족을 찾아준 것은 정현 씨였습니다. 보통 추위도 감싸지 못할 그런 집에 살았었어요, 서량이가.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 같은 데는 주인이 케어를 못 해주니까 거의 굶다시피 해가지고 저는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출근하니까 그 서량이를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랬죠, 제가. 그러던 지난 6월 공장주는 인사도 없이 공단을 떠나고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정현 씨. 폐기물이 나뒹구는 작업장과 창고를 지나 설마하며 도착한 마당에는 배가 잔뜩 부푼 만삭의 서량이가 목줄에 묶인 채 정현 씨를 반기고 있었어요. 주인의 따뜻한 돌봄을 받아본 적 없는 녀석. 끝내 만삭의 몸으로 버려진 서량이를 정현 씨는 철거가 예정된 공장에서 데려 나옵니다. 그 뒤 서량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현 씨의 도움으로 직원 휴게실에 자리 잡은 서량이는 3일 뒤 5마리의 새끼를 낳았어요. 그리고 젖을댄 새끼들은 정현 씨와 이웃 주민들의 도움으로 좋은 가족을 만났답니다. 곧 철거를 앞둔 공장을 떠나야 해요. 정현 씨와 공장 사장님은 새로운 공장터를 알아보고 있답니다. 서량이와 한 살 딸 성탄이가 함께 뛰놀 마당이 있는 곳을 찾고 있죠. 그곳에서도 서량이네를 돌볼 생각이지만 기왕이면 삭막한 공장보다는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보내주고 싶다는데요. 특히 저희는 그 설량이를 좋은 견주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불쌍하게 살았더라고요. 애를 좀 사랑으로 돌보고 개인적으로 좀 바람이 있다면 좀 애가 아프면은 자식같이 좀 병원 좀 잘 좀 데려갈 수 있는 그런 견주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간절한 바람처럼 해맑은 두 댕댕이가 부디 좋은 가족을 만나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서량이와 성탄이가 행동 전문가 쌤을 만났는데요. 깨발랄함과 의젓함을 더하는 산책 교육 모습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